제가 4개월 만에 레슨 받는 거거든요, 교수님한테. 제 스윙 괜찮나요, 아직? 괜찮아요. 혼자 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자신감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잘못 그렇죠. 맞을 때마다.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지 좀 네. 헷갈리잖아요. 샤. 왜 이렇게 거리가 많이 나요, 그때? 지금 153m네. 아이고. 오케이. 조금 빗맞았다. 스윙이 괜찮은데요? 다행입니다. 그다음 연습은 좀 꾸준히 했어요? 아니요. 하다 안 하다. 한두달 아예 안 하다가. 근데 한동안 좀 재미가 없었죠, 골프가. 네, 맞아요. 하다가. 다른 거 하다가 다쳐서 쉴 때는 몰랐는데 좀 재미가 떨어져서 쉬니까 계속 안 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스윙 자체는 괜찮거든요. 근데 약간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그런 게 있네요. 맞아요. 아까 이제 물어봤었던 게 백스윙 탑에서 클럽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손목을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거 물어봤잖아요. 그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네. 제가 예전에 희선 씨한테 레슨을 한 내용도 있고, 이제 대부분 백스윙 탑에서 왼손등이 이렇게 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레슨을 많이 하거든요. 꼭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잘 맞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골프 스윙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만 뽑자면. 제일 중요한 순간이요? 네. 맞을 때? 그쵸. 공 맞을 때? 그쵸. 공 맞는 순간, 임팩트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그 임팩트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윙이 이상해도 임팩트만 잘 맞으면은 공은 똑바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희선 씨가 나중에 다른 연습장들 좀 가보고 하면은 되게 이상하게 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구력이 좀 오래되시고 좀 스윙폼이 이상한데 공을 정말 끝내줘야 잘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보면 하나같이 임팩트 자세가 좋거든요. 아, 임팩트 순간에요. 네, 그 순간에 그 모양을 잘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어드레스, 뭐 백스윙 탑 이런 거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좋게 하면 임팩트가 좀더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지 무작정 임팩트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임팩트가 좋다라는 게 뭐냐면은 클럽 페이스 중앙에 맞고 클럽이 스퀘어로 맞는 거예요. 그게 좋은 임팩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왼손등을 이제 편다고 펴라고 이렇게 레슨을 많이 하는데 희선 씨한테도 제가 처음에 그렇게 했고 오른쪽으로 가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레슨은 제일 좋은 이제 백스윙 탑은 어드레스 때 모양 그대로 가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 어드레스 때 많이 꺾여 있다. 그립을 좀 스트롱하게 잡을수록 이렇게 많이 꺾이게 되는데 얘가 꺾이면은 백스윙 탑에서도 꺾이는 게 맞고요. 얘가 좀 윅하게 잡아서 펴지면은 백스윙 탑에서도 펴지는 게 맞아요. 그대로 간다는 거는 클럽 페이스의 변화가 적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립을 위크하게 잡고 여기가 꺾여 버리면은 클럽이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꺾이고 꺾인 걸 그대로 내려오면 클럽이 확 열려서 맞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좀 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스트롱 그립을 잡고 공이 왼쪽으로 가는 사람인데 요걸 펴면은 더 왼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런 게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고 또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확 꺾어도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네. 기가 막히게 유크하게 잡았는데 백스윙 탑에서도 꺾어요. 클럽이 이건 굉장히 열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탑에서의 모양이 이 클럽 페이스가 요 정도가 스퀘어라고 보고 이거는 살짝 닫힌 거고 이거는 살짝 열렸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열어서도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클럽이 열렸어도 내려올 때 여기에서 잘 말아가지고 스퀘어를 만들면은 공은 똑바로 가는 거예요. 열었다가. 그렇죠. 그렇게 손을 이렇게 잘 말면은 똑바로 가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동작을 하기가 힘드니까 많이 꺾을수록 말아야 되는 양이 엄청 많거든요. 이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좀 스트롱 그립 잡고 여기도 좀 펴면서 클럽이 안 열리게끔 하고 여기에서는 크게 안 말아도 클럽이 스퀘어가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난이도가 좀 더 쉬우니까. 그래서 어떤 게 꼭 정답이다는 아닌데 왜 하는지, 그러면 내가 어떤 그립을 했을 때는 어떻게 팔뚝이 로테이션 되고 하는 거는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훅 그립을 잡으면 스트롱 그립 잡은 공이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스트롱을 잡고도 페이드를 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반대로 위크 그립 잡으면 슬라이스 난다고 하는데 위크 그립 잡고도 잘 돌려서 치면은 얼마든지 드롤을 칠 수 있어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제일 좋은 거는 변화가 없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그립을 잡았으면은 그 손 모양이 백스윙 탑까지 좀 그대로 가주고 이 변화폭이 좀 적게 와서 치는 게 연습량이 적은 사람들은 공을 맞추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변화폭을 좀 적게끔 하게 이렇게 손을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드레스 한번 해볼래요? 사실과? 좀 전에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렇게 말았다가 말면서 오르면은 손목도 같이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드라이버도 같은 원리잖아요. 클럽 스피드 더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손목도 같이 쓰게 되면은? 되게 좋은 질문인데 손목을 이렇게 쓰니까 스피드가 더 늘어나지 않냐? 훅그립을 잡고도 손목을 쓸 수 있어요. 자, 그쵸. 지금 스트롱하게 잡았죠? 그럼 백스윙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스트롱하게 잡았으니까 손목을 안 쓴다. 안 쓴다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손목 안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손목 안 쓰면은 헤드 가속이 안 되죠. 손목은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스윙할 때. 그런데 손목을 쓴다, 그러니까 팔뚝을 쓰는 거죠. 쓴다는 거는 두 가지의 느낌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이제 위크 그립을 잡았을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를 돌리는 거. 클럽을 이렇게 돌리면서 가속을 시키고 클럽을 이렇게 잘 닫아주는 이런 릴리스 패턴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느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팔꿈치 손목을 쓴 거잖아요. 쓰면서 얘를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도 쓰는 거 아니에요? 약간 망치질 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 클럽 페이스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도 원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을 그리는 게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이거는 클럽이 돌아간 거죠. 맞아요. 돌아가는 패턴이 있는 거고 그대로 가는 패턴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훅 그립을 잡는다고 손목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목 쓰는 게 조금 다른 거죠. 돌리는 거랑 약간 내려치는 그렇죠. 느낌이네요. 내려치고 클럽 페이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게끔 하는 이런 패턴이 있는 거죠. 조금 다른 거예요. 그건 손목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손목 안 쓰면 거리가 안 나는데 이제 희선 씨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훅 그립을 잡는다고 손목 안 쓰는 건 아니다. 다만 손목을 쓰되 이렇게 클럽이 넘어가도록 쓰는 게 있고 안 넘어가게 쓰는 게 있고 손목 팔꿈치는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스윙 중에 어떤 그립을 잡건. 그거는 자기 취향에 맞게끔 그렇죠. 하는 거죠. 구질이나 이제 그립 같은 게 다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찾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힘든 부분이죠. 그러니까 공을 어느 정도 잘 치면은 그런 걸 찾는 선별한 능력이 있는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걸 선별하기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